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두 세계의 경계가 가깝게 닿았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두 손을 다림질된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같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들의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거나 작은 푸죽간에서 이웃집 여인들과 싸울 때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다른 어두운 세계에 속해 있었다. 모든 게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내 자신이 그랬다. 분명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고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 어디에나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한동안 살고 싶었던 곳은 그런 금지된 세계였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귀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옳은 일인데, 마치 아름답지 않고 지루하며 무미건조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밝고 맑고 훌륭하고 절도 있게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 멀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학교 생활을 견디고 공부를 해야 했으며 온갖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또 다른 어두운 세계의 옆이나 한가운데로 이어져 있어서 어두운 세계에 머무르거나 어쩌면 그 안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둠의 세계로 빠져버린 방탕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선한 것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은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당들과 방탕아들에 관련된 일들이 나를 더 사로잡았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방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밝은 생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야말로 불만스럽게 여겨졌다. 어둠의 세계를 떠올리며 나는 종종 악마를 상상했다. 악마는 변장을 하고 본래 모습을 숨기면서 우리 집이 아닌 길거리나 시장, 술집 어딘가에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했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나와 달리 누나들은 밝은 세계에 완벽하게 속해 있었다. 내 눈의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운 듯 보였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었으며 나쁜 점이 없었다. 물론 누나들도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악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늘 나빴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성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내가 가깝게 지낸 타락한 불황아들은 누나들에 비하면 같이 지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오히려 많았다. 세상이 밝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훌륭하고 품위 있게 같이 놀면서 그 빛 속에 착하고 귀한 내 자신의 겉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다. 천사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천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이고 달콤하고 경이로운 일이었다.
밝은 음악과 향기 속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행복처럼 내가 천사같이 굴었던 날은 매우 드물었다. 나는 가끔 우리들에게 허락된 어린아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 화가 치밀면 스스로의 화를 못 참아 닥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한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그런 후회는 초라하고 어두운 후회로 가득 차서 보내는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고 그 후에야 다시 밝은 빗줄기가 내리고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혹은 짧은 순간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우리 반에는 시장의 아들과 산림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곤 했다. 둘 다 난폭한 사내 아이이긴 했지만 선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했다. 그럼에도 나는 같은 반 친구들이 늘 경멸하던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한다. 어느 날 수업이 없던 오후, 열 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인 프란츠 크로모였다. 그 애의 아버지는 재단 사이를 하는 술 주정뱅이였으며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껴들자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그 애는 벌써 어른스러운 티가 났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애가 시키는 대로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바로 앞다리 기둥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갔다. 아치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의 강가는 온통 쓰레기, 유리조각, 녹슨 철사줄과 그 밖의 다른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끔씩 쓸만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 중에서 물건을 골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강물에 던져버렸다. 크로머는 우리들에게 납, 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겨넣었다.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은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아셨다면 분명 그 애와의 만남을 말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프란츠 크로머가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편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 애와 함께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머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잇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맞췄다. 크로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어댔다. 나는 말없이 있었지만 내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내게 떨어져 크로머에게 붙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나의 태도가 그 아이들 눈에 거슬리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두 친구들도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못 본 채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